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 제 81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정법계에 지는 닭의 진원권공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41페이지 유해에 지는 운심공약 진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유해의 진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이 진리의 저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는 진원이다라고 보는데,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마음이 되어서 진리를 풍요로이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유해 진원 나무 삼한다 못다남 온밤 원만하게 깨우 지신 부처님의 진리 깨우쳐 반드시 밝히겠나이다. 나무 삼한다 못다남 온밤은요,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밝은 지혜를 터득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각고를 세우는 것인데요. 반드시 금강과 같은 견고함으로 마음속에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 등의 마구니를 소멸을 하고 훌륭한 불보사 알림들과 같은 깨달음의 성취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인데요. 우리는 대부분 기쁘고 슬픈 날과 즐겁고 괴로운 날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지만요. 희로애락에 쫓기다가 보면 정작 순수하게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즐거움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도 또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은 운심공양 진원인데요. 운심공양 진원은 약사 여래불과 권속들께서 스스로 공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물론 만족할 수 있는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운심공양진은 문자향공변법계보공무진 삼보회자비수공 증선근영법주세보부릉향기로훈이고 양이온법계에 두하며 다함은 삼보님의 만족하신 공양되고 자비로서 반 공양 선근들이 늘어나며 바른 진리 오래도록 부처 은혜가 뿐. 암악살바다 타이제 박미세바 모게베약살바다 카모나 아제바라 해마옴 아하나 감사바 아일체 번뇌 소멸하고 걸림없는 자유자재 바로 진리 터득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하며 반드시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일체 번뇌를 소멸하고요, 걸림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원만한 깨달음을 얻겠노라라고 하는 다짐의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한때지요. 세월도 그렇고 또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또 세상 만사가 다 변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역시 지나가는 한때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되었더라도 겪고 있을 때는 견디기 어렵고 힘이 들지만 또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들도 적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주는 것보다는 받기를 바라고요, 손해보다는 이익을 바라고요, 또 노력보다는 행운이나 유행을 바라고, 기다림보다는 한순간에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을 잊고 살거나 이미 자신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적지는 않지요.
혹불가양희신이위소복지본 이희화불가피거살기호 이위원하지방이라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을 길러서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아야 하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피하려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나쁜 기운을 버려서 화를 멀리하는 방도를 삼아야 하는 것이다. 복과 화라 하는 것은요,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것이기 어떤 대상에게 아무리 복을 달라고 빌어도 복은 오지 않고 또 아무리 재앙을 없애게 해달라고 빌어도 헛수고일 뿐 재앙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여러분들 행복을 찾는 그런 삶을 만드시고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81회차 석일 읽었습니다.